전남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이 9월 1일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전남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양영토 주권과 섬 정책을 비롯 전남해양도서의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섬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관광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.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김동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으며 섬 소멸 대책 마련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. 이날 참석한 신순호 전 한국섬재단 이사장, 정영재 한국섬진흥원 사업평가팀장 등 패널들은 지속가능한 섬의 핵심은 섬의 소멸 방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특히 주변국과 해양영토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영해 기점 도서 23곳 중 9곳이 전남에 분포된 것으로 조사돼 유무인 도서에 대한 생태 보전과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.